침수 예상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미리 지도로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지도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이트마다 정보가 다르게 나오거나 아예 알아볼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보라고 만든 거냐 하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 해보죠. 자, 이재은 기자, 이 지도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행안부 이렇게 최소 세 곳이나 됐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공하는 정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이트를 보시죠. 이번에 반지하 주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동작과 관악인데 이 동작의 이 지역을 보면요. 재해 정보 지도에서는 0.5m가 침수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사이트에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침수 예상 지도에서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족 3명이 사망한 관악구 주택의 경우 서울시 사이트 내에서도 침수 예상 지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재해 정보 지도에도 정보 자체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앙정부 사이트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환경부 사이트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침수 예상 지도가 제작돼 있는 곳은 7곳에 그쳤습니다. 경기도도 4분의 1 정도만 제작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관악구 지도는 아예 없었고요. 동작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아주 작습니다. 여기서 더 확대가 되나 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대체 동작구에 어느 동네가 위험할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원래는 동네마다 이 침수 예상 구역을 볼 수 있게 확대가 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린 뒤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그 기능을 중단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서버 용량이 딸려서 곧바로 조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뭐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행안부 침수 지도는 어떤가요? 아, 네, 보시다시피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만 분석한 지도였습니다. 이번 폭우처럼 빗물 처리 시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릴 때 이 피해를 예상해서 이런 지역은 피해야 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침수 예상 지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침수 지도는 없는 셈치고 대비를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